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에 동작을 예비 후보로 낙점이 된 이수진입니다. 낙천이 아니고 낙점이 낙점. 돼서 다행이네. 낙천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 동작의 그분에게 동작 그만을 외치면서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마포 청마 보지 않았어요? 이 집은 이 처음이죠. 집은 네. 마포는 온적 있어요? 아, 마포는 왔었죠, 예. 망원시장도 와보고. 아, 망원시장에서 술을 먹었었던 것 술을 먹었어요? 같아요. 예. 술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데, 네. 예,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소맥을 잘 아, 먹는데. 예, 소맥. 그리고 막걸리도 좋아하고요. 제가 예. 소맥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따로 네, 있나요? 그럼 예. 비유리 중에 비유리. 아. 네. 아, 이수진, 나는 누구인가? 네. 아니, 나는 누구인가를, 뭐, 분야별로 물어보셔야지 어떻게 아니, 뭘 그러니까, 말하시는지 말씀을 이수진, 드려야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1분 30초. 큐! 제가 지금 동작을로 갔습니다. 그 동작을에 지금 들어간 지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많이 돌아다녔고 그랬더니 이 동작을 주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들이 정말 저한테 보내주신 표정들이, 아, 이번에는 좀 바꿔달라. 이런 정말 그 애절한 눈빛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애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저를 그쪽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아, 정말 어떻게든 해서 이번 총선은 정말 승리로 끝내야 된다. 이런 게그 동작을 해 가서 확신이, 할수 있던 확신도 들고 또그 필요성도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간절히 염원하시는 대로 꼭 필승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필승 카드가 되셨네. 네. 필승 카드죠. 그거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언니 네. 8만 5천 원으로 네.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언니가 그 중학교 사환을 하면서 네. 8만 5천 원을 벌어서 다섯 명이 살았었죠. 사남매? 예. 네. 사남매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11살 때 돌아가셨고, 아, 11살 때? 예, 그리고 엄마가 이제 11살 때또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고로?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수술까지 하셨고,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학교를 못 다녔고, 근데 이제, 정말 정부 아, 밑 그런 타서 얘기 하여튼 좀 다니고, 슬픈 표정을 짓고 얘기하세요. 감정을 실어서. 아, 감정 없었어요? 아니, 나는 슬픈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지? 자, 네,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계속 고학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집에 이제 얹혀 살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집중을 못하게 하네요. 계속하세요. 이거 화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대학교까지 정말 사법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아르바이트를 더 이렇게 해야 됐고 공부보다 항상 그런 생활을 해서 진짜 이제 그렇게 너무 없고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한테는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니, 8만 5천 원을 어떻게 살았냐고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네. 8만 5천 원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리하자면,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11살 때 어머니가 또, 큰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사남매인데, 큰언니예요? 네네. 큰언니가 중학교 사환으로 받아오는 월급 8만 5천 원으로, 살았다. 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어렵게 산 거잖아. 굉장히 근데 제가 어려웠죠. 이제 이수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조회를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게 감사한단 말이 있어요. 예, 그게 전라북도 도민께서 이제 성금을 모아서 엄마 수술비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 전라북도에서. 예, 성금을 모아서요. 예.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만든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불우한 가정 환경인데 공부를 이렇게 뭘 잘했어요? 공부 잘했더라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걸 왜 그러냐는 그러니까 거의 그 공부를 공부만이 제가 그런 가난이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오히려 더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 흥분하면 안 되고. 네. 흥분 일단 하고. 자, 흥분해. 일단 흥분해. 정말 SBS 그 거짓말 그 기사를 지금 그 저쪽 후보가 아예 그냥 휴대폰 나경원 사무실 딱 찍어서 그걸 실어가지고 마구 막 그 지역 구민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몰라요 저는. 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조중동에서 이제 계속 막 그냥 연속적으로 막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아침에 뭔가 조금 기사가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저녁에 되고 그 다음 날 내고 막 조선일보에서 아 근데 조선일보 방사장 그분이 우리 지역구에 있더라고요. 아 이건 뭔가 이게 나경원 씨도 있고 동작구? 저도 있잖아요. 네. 조선 아 그래서 조선일보가 현충원 근처에 있지 않아요? 뭐 하여튼 조선일보 때문에 제가 아주 제가 조선일보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아직까지 조선일보하고는 정치 20년 정도 하면서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전문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앞으로 많이 당할 거예요. 제가 소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송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선거를 해야지. 소송은 끝나고 하세요. 그 소송하면 잘할 거 아니야. 제가 차곡차곡 다 모아놓고 있고요.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은 뒷끝 있네. 증거 다 있거든요. 네. 다 있고.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 말만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제 말을 너무 열심히 막 했어요. 네. 이걸 이런 거다. 다 빼. 어떻게 이런 짜짓기 해.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자료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수진 판사 네. 오늘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완전 내 과네 이거. 제 변호사 제 그러니까 차곡차곡 해가지고 네. 다 걸어야 돼요. 제 남편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수임료가 안 들겠네. 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다 잡아가지고 네. 싹 다 걸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보다 더 힘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더 억울하고 맞아요. 정말 소송할 돈도 없는 분들 얼마나 억울하게 진짜 고소고발할 생각도 못하게 돼요. 대표적인 네. 이 오보에에서 가짜뉴스에 네. 당한 사람이 2000년대 초쯤이에요. 2006년도인가? 하여튼 그 초. 네. 아니 근데 네. 아, 성깔 있네. 뒷끝 있고. 저 뒷끝 장렬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건 족족 다 모아놔가지고 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고소하세요. 네, 네. 너무 그러니까 단장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기 원하는 그 문구 몇 개만 쏙 뽑아가지고 그냥 거의 완전히 막 소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네. 과로치기 기사에 당하지 말아라. 네. 다 기사를 작성해놔요. 네. 그리고 이름만 필요한 거야. 아, 네네. 그리고 막 말을 길게 하게 해. 근데 앞뒷말 다 자르면 거기에 네. 맞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민정, 따옴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과로치기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미리 그건 다 기사를 써놓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만 필요할 때. 그럴 때 많이 당하죠. 특히 초선 네. 때.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공동 원고가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정치력이 있네. 바로 엮어버리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 저만 죽을 순 없으니까. 아니 왜. 아니 우리 세 명이 다 같이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을 갑자기 끌어들이네. 아 그럼요. 예. 이야, 정말 아, 대단한 능력이네. 예, 예. 같이 정치 묶기라 그래 그거 보고. 판사 묶기보다 정치 묶기인데. 예. 자 가짜뉴스 네. 피해가 이렇게 커요. 네, 그래서 이건 큽니다. 본인들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 네. 같고요. 자, 그 출근 인사를 시작하셨나요?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오늘 와, 저도 처음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출근 인사 오늘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렇게 하라고. 한번 해봐요. 아 싫어요. 아니 했다면서. 아니 그 한 건 한 거고. 네. 자 그럼 제가 네. 먼저 시범을 보여. 자 동작 그만. 아, 우리 동작을은 제가 가서 한 나흘을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는 이제 같은 민주당인을 지지하는 분들인데도 약간 좀 많은 시간 동안 약간 좀 갈등이 좀 있었고 뭐 그렇죠. 이래가지고 문제의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우리 동작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죠. 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네. 잘 알아요. 그 옛날에 허동준 때부터 너무 잘 알아요. 아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갑자기 뭐 그걸 화합을 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인 거고, 다만 이제 굉장히 급하잖아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그 여러분들을 거의 원팀을 만들어서 일단 선거라도 원팀으로 끝내는 게 저의 가장 큰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원하는 거는 우선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제발 원팀으로 이 선거를 승리로 좀 이끌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 가지고 한 나흘 동안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해야 돼요. 시키면 안 할 거잖아. 아니 저 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시켰더니 안 했잖아. 안 시킬래? 아 이거는 시켜주세요. 안 시킬래? 시켜주세요. 해야 됩니다. 나도 손깔이 있어. 아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강희영, 허영일 네. 두 후보에게 네, 네. 고마움을 네. 전하는 네. 영상 편지 시작하세요. 네. 아 우리 강희영 위원장님 정말.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신 거 제가 뭐 본인만큼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런 용단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원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선거 결과도 아주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이런 뭐죠? 은혜 은혜에 대해서는 그거 왜 웃어요? 네.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허영일에게도 그리고 우리 허영일 선배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영이 서운하지. 똑같은 분량만큼 해야지.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허영이 선배님 통통하시고 귀여우신데 용당까지 이렇게 귀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일아, 너는 좀 대충 도와라. 짧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왜 도와주지 못하지 말지 왜 이러시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네. 결국에는. 근데 판사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판결문 쓸 때? 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면 이거는 거의 폭행 수준이래. 그렇지. 거의 폭언 수준이에요, 폭언. 아니, 왜 10만원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네, 어렵게 쓰냐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많이 아마 법원에서 개혁을 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법관들 있잖아. 잘못 판결하고 하는 거 그 책임 물을 수 있도록 그거 꼭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최기상 전 판사가 나왔어요. 혼났어요? 아니, 본인이 그거 하겠다고. 진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네. 검사들도 자꾸 무죄 나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러고. 판사들도 그냥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나중에 승진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인사 원칙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기상 판사는 그분이 그 말씀을 진짜 하셨어요. 네. 말씀 몇 마디 안 하시는 분인데 3시간 앉아있어도 한 3마디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어. 묻는 말만 대답해. 아, 진짜. 그리고 웃기만 해. 아, 그래. 웃기는 잘하고. 웃기는 잘하더라고. 네, 네, 네. 내가 얼마 어려웠겠어요. 네. 그 안 웃는 사람이랑 웃기려고 얼마 노력했겠어. 그래요. 웃기는 네, 네. 웃기는 많이 했어요. 그게 더 웃겼겠다. 네. 지금 9천 명이 넘었어요. 예. 네. 근데 지난주보다 인기가 더 있네. 아, 그래요? 최기상보다 나. 응? 이제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약한 곳, 아픈 곳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여당, 민주당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만큼은 이제 그 국회의원 측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좀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 길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를 하겠습니다.